안녕하세요. 새해 첫 방송 한번 이 멋진 우리 누님이 만든 이 한복 스타일로 이 설날 방송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 스튜디오는 요즘 온라인 클래스룸, 오프라인, 비대면의 이야기에 하이브리드 클래스, 유나이티드 스쿨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두서 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즉흥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사용한 칠판 교실 수업, 이 칠판을 사용하는 수업, 전자 칠판을 사용하는 수업, 뭐다 그런 것 여러 가지가 유사한데, 이 칠판이라는 그 분필의 느낌과 그 초크는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블랙보드 방식의 티칭이 과연 영원히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방식이 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강의 방식을 바꿨을 때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이 가상 공간 스튜디오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이 가상 교실 강의 장치, 아이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튜디오의 기술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강의의 역사상 또한 번의 의미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 칠판과 교실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본다고 하면 약 5800년 성경 역사로 볼 때에 있었던 모든 교실에는 칠판이 없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거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우리나라 서당 같은 곳이었다고 하면, 이 1980년 첫 슬레이트를 사용하고 1845년 US 아미가 초크를 만든 분필을 개발한 이후, 아무래도 전쟁이 위급하니까 빨리 이렇게 만들어서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교실이 무대가 되는, 선생님이 교실에서 연기자가 되는 그런 교실, 근대 교실이 시작됐다. 그후 2010년, 정확히 2006년 유튜브가 이제 구글에 매각이 되고, 10년 이후 아이튠스 U라고 하는 그 애플사의 플랫폼, 뭐 유튜브와 또 같은 아이튠스에서 하고 있는 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학교 동영상들을 무상으로 사실은 먼저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공급이라는 건 이제 무상으로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네트워크 서버를 제공한 거죠. 거기에 자극을 받은 유튜브는 그동안 15분 특별한 사람만 올릴 수 있었던, 그렇게 네트워크비가 비싸고 서버가 비쌌던 시대죠. 그거를 유튜브의 EDU라는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에듀케이션 플랫폼을 해서 아이튠스 U라는 유니버시티 U와 대적하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 MIT, 하버드, 주로 유명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올리는 강의가 200편, 뭐 1000편 이렇게 넘어가면서 드디어 MOOC는 대중화되는 세대로 가면서 많은 나라는 대학은 오픈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강의는 교실을 촬영하는 기술, 열악한 상황에서 교실을 촬영했죠. 그러니까 교실을 더 가고 싶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강의들이기도 했습니다. 2020년도에 갑자기 코로나가 생기면서 또 4G, 5G가 전 세계 아프리카까지를 다, 이것이 되면서 이제 우리는 화상회의에 어쩔 수 없는 강의를 해야 되니까 프레젠테이션을 딜리버하는 소위 텔레프레센스 개념의 얼굴을 보내고 또 공유, 화면 쉐어링을 통해서 자료를 보게 하는 강사를 봤다가 칠판을 봤다 하는 두 개가 접목되는 그런 식의 소위 그 인터넷 강의 방식이 사용되어지면서 줌, 구글 미트,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같은 것들이, 또 시스코의 웹엑스 같은 것이 이제는 과거의 전문적인 화상회의, 또 텔레프레센스라고 하는 원격 현존 화상회의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중적인 누구나 USB 카메라를 가지고 쓰는 것으로 오게 되었고, 다림에서는 2020년 드디어 방송에 썼던 이 장비를 대중적으로 하게, 자동으로 되게, 제이 자리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장치가 없이 제 위에 책상만 하나 있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있는 데서 했을 때에 우리는 교실에 있는 것처럼, 이 스마트폰은 여러분들은
스마트 장치에 나오는 강의 장처럼 보게 되니까 이것을 저는 스마트 클래스라 정의하고 그렇게 가상의 공간에 교실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컴바인해서 여러 가지 특허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선생님이 혼자서 아무런 거 없이 평상시랑 똑같이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수업을 하는 기술을 만들어내면서 저는 이것을 하이브리드 클래스 교실에서도 이걸로 프로젝터에 파워포인트에서 이걸 보이는 또 그렇게 될 때 동일한 강의가 전 세계에 가게 되는 그러한 교실이 된다. 그래서 바흐로 2000년대가 접어들면서 이 정보의 양은 우리가 블랙보드로 했던 교실의 수가 이제는 유튜브 MOOC를 통해서 만든 스마트 클래스의 실시간 버전이 아닌 MOOC 클래스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학교에서 한국만 해도 30만 선생님들이 소위 줌이 된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를 써가지고 혹은 구글 미트를 써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것은 녹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컨텐츠로 올라올 수 있는 그래서 방대한 양의 소위 클라우드 캠퍼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다림에서는 이런 방식을 과거에 스튜디오에서 촬영 녹화에 방송국에 사용되어지던 아이스튜디오 기술을 이제는 이렇게 책상으로 교탁으로 또 스탠드로 만들어서 이제는 강의 장치로 가도록끔 함으로써 코로나 이전에는 레코딩 스튜디오용 장비였다고 하면 코로나 이후에는 이것은 온라인 교실 강의 장치가 되도록끔 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이는 그림은 지금 이런 교실에서 줌으로 학생을 모았다고 보인다고 하면 뭐 학생이 있든 없든 줌과 선생님 파워포인트를 하던 수업을 갔던 것을 아이스튜디오로 만들어서 수업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처럼 아이스튜디오 화면이 원격지에 보이는 강의를 듣고 같은 줌이든 웹스 화면이 나오게 됐을 때 이 원격지 학생들이 보는 수업 교실이 이 로컬 교실 선생님이 계신 곳에 강의를 듣는 것보다 만약 더 난 것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 텔레 프레젠테이션 텔레 비디오는 이해가 갔지만 텔레 프레젠테이션 단어가 일반적이지 않았던 이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구체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줌이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실에 직접 이 아이스튜디오를 사용한 방식이 보여지고 같은 화면이 수많은 다른 교실에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줌을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에 또 그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계가 없는 무한한 전세계 시간 공간을 떠난 이 스마트 교실이 전세계에 일어난다고 봤을 때에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또 학교 교실이 같이 연결되는 소위 미래 교실의 VR 교실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아이스튜디오가 지금 줌 미팅이나 구글 미팅이라고 하는 그 소위 이 미팅을 하는 카페라고 하면 이 아이스튜디오를 사용하게 되면은 교실이 된다. 줌 교실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는 새로운 앞으로의 밀레니엄 시대에 꼭 다림이 아니라도 이런 방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온라인을 포함한 오프라인 클래스의 블랙보드 티칭을 리플레이스하는 새로운 방식의 강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장치는 우리가 교실에 와서 강의를 할 때 프로젝터를 어떻게 켜고 TV를 켜고 하는 것을 신경 안 하고 하듯이 이 장치를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배움 없이 바로 사용하는 강의 장치가 될 것이냐 이것을 개발한 것이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제가 학생들을 쳐다보고 하는 강의에 이 눈이 모든 학생과 눈 맞춤이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 눈 맞춤 강의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느끼는 거 그대로 교실에 듣는 수업보다도 더 효과적인 강의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감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스튜디오 온라인 강의 장치는 2021년 드디어 이렇게 아이스튜디오 데스크 교탁, 전자교탁과 또 이 아이스탠드라고 하는 장비에 의해서 회의실, 미팅룸, 오피스를 다 바꿀 수 있는 30분이면 설치하는 공장에서 미리 다 만들어서 들어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원터치 스튜디오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발전하게 됨으로써 아이스튜디오는 교실, 회의실, 사무실, 강당 등을 다 텔레프레젠테이션하는 스마트 클래스로 변신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2021년 다림에서는 이 ICT 미팅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연계시키고 이것은 짓지라고 하는 이 강력한 오픈 플랫폼을 저희가 도입해서 ICT 미팅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동시에 세계 최고의 그 LMS 플랫폼 무드를 통합시켜가지고 과거부터 복잡한 학사관리 그 패키지가 아닌 선생님이 강의에 필요한 내용, 즉 짧은 동영상과 퀴즈와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교실에 오면 선생님 강의를 24시간, 45분 듣는 그런 것이 되는 강의실이라기보다 교실에 오면 각자가 선생님 강의를 5분 보고 문제를 풀고 공부하고 해가면서 가끔 공부한 학생들이 화면을 보고 토의하고 분임 토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그 교실을 구체적으로 인클래스 플립 러닝 컨셉이 도입되는 그러한 패키지를 종합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교실과 연결하는 이 미팅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는 새로운 교실을 통해서 학교의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MOOC는 이미 공유 플랫폼으로 교실 학습 강의를 공유해왔고 이것이 온택트 MOOC, 아이스튜디오와 줌을 혹은 아이스튜디오와 미랍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온라인 리얼타임 인터랙티브 MOOC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컨텐츠는 클라우에 생성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결국은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유나이티 스쿨을 빌드업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마치 2차 세계대전에 정말 어려운 6천만 명이 이 지구촌에 피로 뒤덮던 그 시절을 지나면서 세상은 하나다, 싸우지 말고 유나이티 네이션으로 가자는 걸 생긴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의 이 고통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 갈 수 없는 전대미문의 역사적 그 어려움을 겪은 이 고난이 지난 이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이 기술에 의해서 연결되고 커넥티드되고 쉐어되는 그러한 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저는 크리스찬, 작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지구의 완벽한 과학의 조화는 결코 지구촌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발전시키기 위한 촉매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 코로나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십자가의 고난처럼 새로운 부활을 만드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정말 그 블랙보드가 최선의 방식만은 아니었던 그 시절의 내용들 한번 재고하고 꼭 만남의 의미를 한번 검토해서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보였을 때 함께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신년 인사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